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쿨쿨 자고 있을 때 더데이 비포 제작한 판타스틱 스튜디오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미친놈들인 게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새벽에 X에 뜬 기사인데요. 이 녀석들 치사하게 영어로 올려놨네요. 그렇다고 못 읽을 제가 아니죠. 번역기 돌렸습니다. 사실 돌리려고 했는데 이미 돌려놓은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리자면 오늘부로 판타스틱 스튜디오는 문 닫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데이 비포는 재정적으로 실패했으며 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수익은 우리 파트너에게 전달할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노력, 자원, 인력들을 저희 첫 대규모 게임 더데이 비포에 썼습니다. 저희는 잠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패치를 내놓고 싶지만 더 이어갈 자금이 없습니다. 사전 예약이나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대중에게 돈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하게 밝힙니다. 우리는 게임에 5년간 피땀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더데이 비포와 프롬 나이트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서버는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거에 사과드립니다. 저희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의 역량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시간 동안 저희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정말 환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마음이 약해서 처음 읽자마자 조금 짠하게 느껴졌는데 바로 제정신 붙잡고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애초에 알파 테스트 이런 무료 플레이 같은 걸 먼저 좀 진행해보고 게임 출시를 하지 말았던지.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게임 종료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재생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버그 아이고 고의로 이런 거 아이가 환불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냉정하게 본다면 아무 게임이나 출시하고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판매한 뒤에 고의로 환불하지 못하게끔 장치를 심어두고 응 미안 힘들어서 게임 못 만들겠어 수고 하고 튄 거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게임 못 만들 수도 있죠. 세상에 만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23년도에 이 정도 만게임은 만나보긴 좀 힘들지만 말이죠. 그래도 정말 정말 다행인 게 지금 구매한 사람들 무제한으로 환불 다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환불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들 얼른 환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여태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스팀이니까 환불해주는 거 아닐까 생각 들기도 하네요. 얘네들 단독 플랫폼이었다면 진짜 먹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여튼 이런 사례가 한번 생겨서 앞으로 나올 인디게임사는 더욱더 유저들이 경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다 싶습니다. 진짜 인디게임사라도 참 게임 잘 만들고 잘하는 곳이 많은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더데이 비포 다른 분들 영상 버그 모음집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만게임도 이런 만게임이 있나 싶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죄다 우스갯소리로 이거 먹튀하겠네라고 장난삼아 했던 말들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